감히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신성한 공화국 지역에 노조란 오물조각들을 날려버린 데 대해 치솟는 격분으로 남조선 당국에 엄중히 항의한다. 나는 북한 정권에서 탈북자들이 충분히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해라. 보태지 말라 이건데 이거 확인됐습니까? 북쪽 사람들도 안 믿는단 말이야. 이런 거 봐도 최고존엄이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자기 최고존엄을 못 오가는 이런 비라를 보내면 이거 보고 누가 믿겠냐고. 분노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저기 어디 쓰레기요? 저기 북한에 가는데 그거 아빠 알게 한 새끼들아! 우리 주석인 김정은과 김여정이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자음을 가지고 변호사를 박탈하는 게 우리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? 나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헌법 파괴자로 대북 전단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빙자한 사기꾼들입니다. 이건 국가 국민의 안전을 파괴하면서까지 우선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편 있을 수 없습니다. 이라를 왜 부리는 걸까요? 북쪽이 반발하길 바라는 거죠. 지금까지 한 선언들을 다 무효화시키게 만들게끔 10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건 아니죠. 우리 탈북자들 자체도 반대한다는 거. 언론에 나가는 탈북자들 대개 이렇게 만나 우리 탈북민들은 이렇게 해요. 예. 그러나 우리 근로하는 탈북민 누구도 그들한테 우리 3만 명을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. 이번을 기여하라요. 탈북자를 보는 사회적 시선은 다 똑같은 놈이 되었습니다. 탈북자 미드삐라만 또 떠오를 거 아닙니까? 이제는 예. 그러니까 사회 정서상으로 탈북자라면 배척이 됩니다. 어느 회사에서도 탈북자라면 밖에 주저하게 돼요. 기껏해서 모니터 비춰지는 건 곧 새놈인데 이놈들이 3만 명 탈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놨습니다. 근로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.